여러 가지 콘센트를 한 번에 쓸 수 있어 아주 편리한 멀티탭 사용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? 매일 쓰고 있지만 구매 시기는 생각나지 않을 텐데요. 멀티탭의 사용 권장 기한은 1년에서 최대 2년입니다. 플러그를 꽂는 부분에 먼지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오래 쓸 경우 화재나 폭발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잠잘 때 꼭 필요한 베개는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진드기나 박테리아가 생기기 쉽습니다. 자주 세탁을 해줘도 2년에서 최대 3년까지만 쓰는 게 좋고요. 3년 이상 쓰게 되면 베개 모양이 변형돼 숙면을 방해하고 목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베개처럼 매일 쓰는 게 또 있죠. 물기를 닦을 때 꼭 필요한 수건인데요. 2년 이상 사용하면 실밥이 가늘어지면서 흡수력이 줄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. 샤워기 헤드도 수명이 있습니다. 샤워기 속에 고여있는 물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2년만 써야 하는데 무려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라고 합니다. 파마를 하기는 싫지만 파마를 한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고데기는 4년 정도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오래된 고데기는 열전달이 고르지 않아 오히려 머리카락을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는 2주면 교체해야 하는데요. 음식물을 닦고 항상 젖어있기 때문에 곰팡이와 세균이 많아서입니다. 행주도 마찬가지인데요. 두 개 다 조금 더 오래 쓰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60도의 온도로 씻어줘야 합니다. 물과 음식이 닿은 후 완전히 건조하지 않으면 변기보다 200% 많은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다는 도마, 칼흠집 사이로도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1년마다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. 한 가지 팁은 플라스틱 도마보다는 목재 도마가 조금 더 위생적입니다. 솔이 벌어지면서 바꾸게 되는 칫솔은 최대 두 달까지만 써야 합니다. 항상 습한 곳에 있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생겨 위장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. 렌즈 케이스는 렌즈 용액으로 인해 박테리아가 생기기 쉬운데 겉면이 깨끗하다고 해서 3개월 이상 썼다간 세균이 눈으로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 오늘 집안의 물건들 한번 점검해보고 교체하는 건 어떠세요?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.